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로는 아주 핫했던 도로죠. 와룡로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빌리브 스카이, 죽전 내거리, 죽전역, 달구벌 대로죠. 죽전 내거리에서 여기 앞에 볼리 내거리, 이쪽 도로를 와룡로라고 하는데, 얘가 여기가 죄다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주변에 보면 여기 유림 노르웨이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대구가 아파트 분위기가 아주 핫할 때 이쪽에 토지 보상금이 엄청 나갔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 뭐 다세대, 연립, 다가구 등등이 많이 보상을 받고 나가고, 그 자리에 이렇게 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인데요. 지금 지어지고 있는 저기 앞쪽에는 두산건설, 그리고 이쪽에는 달서구 볼리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여기는 푸르지오에서 이제 짓고 있는 공사 현장이고요. 그리고 볼리네거리 또 크레인 서 있죠. 저기가 빌리브 라디체 지어지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코아루, 그리고 빌리브 클라세 아파트가 현재 다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공실 걱정 없고요. 그리고 인근에 어떤 매물보다 세입자 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현재 주인분이 정말 좀 병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세입자 방 원룸이면 원룸, 투룸이면 투룸, 방 사이즈 또한 기대하셔도 좋은 매물입니다. 월세를 그만큼 받는 만큼 잘 되어 있다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건물의 임대 수요는요, 여기에 상업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현장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인부들 말고 직장인분들이 이제 임대, 이제 출장을 와서 거처를,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건물 바로 넘어서면 성소공단이 이어집니다. 성소공단 직장인들, 이쪽에 오늘 건물의 임대 수요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임대업을 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등등, 다가구 등등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 마지막에 요 주변에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임대 수요가 뭐 차고 넘쳐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 저작년쯤에 매매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분이 이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참 힘들었는데, 현재는 주인분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된다 하셔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도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해서 한 개 오실, 한 개 오실, 한 개 오실마다 등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호실마다 1주택으로 지어지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호실마다 1주택이면 다주택 아니냐? 다주택 맞습니다. 하지만 각 호실마다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취득세 중과된 부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실 겁니다. 일단 여기가 주차장부터 설명드릴게요. 좌측, 현관 기준으로 좌측으로 4대, 우측으로 4대에서 주차는 8대 주차가 되어 있고요. 1층에 지금 여기 원래 주인분이 거주를 하셨습니다. 거주를 하시다가 지금 인근의 아파트에 입주를 하셔서 여기 또 새를 놓으시려고 이제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 제가 조금 이따가 내려와서 보여드리고, 건물 한 내부는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복도라든지 세대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점들을 제가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자,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은 전부 다 이제 원룸이고요. 그리고 205호, 6호, 5호, 6호 안쪽으로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호실이 2층에 있고, 3층도 동일한 구조고, 4층은 이제 주인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원룸이 세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토탈 20가구가 들어가 있는, 아주 가구수도 많고,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입도 많은 내용의 건물이고요. 여기가 또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실 분, 필요로 하신 분들, 나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실 분들은 주인 세대가 아마 다음 주 중에 만기라서 이사를 나가십니다. 주인 세대도 거주를 할 수 있는 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옥상은 주인분이 안 그래도 건물 오셨는데 옥상 키를 놔두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을 못 보여드리는 점, 추후에 나오실 때 옥상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1층에 이제 내려왔고요. 오늘 주인분 관리하고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물어볼게요. 여기 벌좀 하셔도 됩니다. 네. 세입자분들은 주로 어떤 세입자분들이신데? 요 근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네. 지금 재개발 때문에 현장 일하시는 분들. 아, 현장 일하시는 분들. 그러면 연령대는 좀 몇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거의 30,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30, 40대? 네, 20대는 좀 적고. 그러면 이 건물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물론 수익이 나오는 거는 장점인데 네. 건물을 운영하시면서 좀 단점 이런 건 좀 그렇다? 그러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아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은 있구나. 네. 주차가 이게 생각보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 네. 그 세입자분들이 근데 적응을 하셔가지고 네. 다들 이제 다 바깥에 이제 갓길에 차 대놓고 이게 아.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아, 그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주차 공간이 있다. 음식껏 다 알아서 맞죠. 하시니까. 아, 그게 단점으로 왔는데 알아서 자기네 되니까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네. 네, 그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여기 저번에 제가 봤을 때 네. 창고인데 좀 관리가 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창고 이제 도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선반 다 돼 있던 거. 아, 네. 근데 아직 공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좀. 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아, 여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나장판이. 아, 그때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도 아, 불은 없죠? 이게 옆에 스위치. 아, 있어요. 아, 요렇게. 자, 여기도 샤시도 다 나눠서 잘 해두셨네. 자, 일단은 요렇게 받고, 지금 여기, 원래 여기 살고 계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파트 가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안에 한번 제가 영상 비추고, 아, 네. 예, 광고 좀 해볼게요. 저기가 원룸택인데요. 이 주인분이 이렇게 보면 바닥에 주인분 다 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타일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도 좋고 그리고 주인분들이 관리하기 좀 편한데 이런 줄눈 부분을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 하시는데 세월이 오래됐다고 하시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 줄눈도 매질을 놓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요방 사이즈가 일반 대구 원룸에서는 좀 큰 작은 편, 아, 큰 편인데요. 이 집에서는 이 방이 작은 편입니다. 위에 다른 원룸들 구조가 엄청 잘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는 작지만 대구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큰 사이즈의 원룸입니다. 여기 화장실 있고 욕실에 보면, 아, 욕실은 현관 신발장도 보면 장이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요. 신발장 장이 이만큼 짜여진 원룸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투룸택인데요. 들어오면 주방이 있고 문이 하나 달립니다. 주방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구조고 여기도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막 나가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예요. 좀 어수선한 점은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렇게 거실 그리고 안쪽에 방으로 이어지는데 이 공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투룸에서 아마 대구에서 투룸은 이 집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것도 월세를 낼 계획인데 이 건물이 자부담이 좀 높아요. 최다 월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전세를 또 좀 추천드리고는 했는데 그거는 매수하시는 분에 맞춰서 현재는 비어져 있으니까 맞춰서 임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4가구, 투룸 5가구, 주인 세대 총 20가구입니다. 도로는 남쪽 10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대지가 277제곱미터, 건물이 650제곱미터입니다. 대지구평수 안산시 83.8평, 건물 197평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건물이 참 큽니다. 건축년도는 11년도 7월 21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8억 8천, 대출은 5억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1억 9,600만원, 이제 인수가
아무래도 보증금과 대출이 적기 때문에 인수 가격이 조금 높아요. 11억 8,400만 원이 인수 가격 되겠고요. 여기서 1층을 전세로 그리고 뭐 추가 대출을 좀 일으키면 인수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892만 원. 은행 이자 5억에 대한 이자 6% 적용을 했습니다. 250만 원 제외하고 순수익 642만 원. 이제 수익률 6.5% 나오는 건물입니다. 제가 건물 내용 설명을 드리면서 이 건물 뒤쪽 편으로 걸어왔습니다. 옆에 여기가 유림 노르웨이 주상복합 아파트 바로 뒤편이고요. 우리 뒤쪽에는 여기 덕인 초등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거주하시면서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옆에 초품화라고 하죠. 바로 옆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덕인 초등학교 마주하고 있는 이제 북쪽 방면으로는 펜스가 다 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야, 여기도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토지 매입하고 여기 또 주상복합 지으려고 이렇게 다 했는데 아파트 경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현재는 철거를 하지 못하고 펜스만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위기가 좀 회복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근데 다 여기가 회복되고 분명 발전할 곳이라고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중심 상업 지역이고요. 서대구 KTX 역사를 잇는 와룡로를 끼고 있는 매물이고 성소공단과 다양한 직장인들 수요 그리고 젊은 층인데 수요자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오늘 매물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까지 다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면 지금은 좀 어수선하겠지만 앞으로는 더욱 빛이 되고 발전이 있을 곳이라는 점 확신을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